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저 위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먹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6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은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동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예, 국제 경제 보시면, 자, AI가 만든 나스닥 S&P. 네. 네, 최고치를 어, 경신하고 있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 지역은행 위기 NYCB 24% 폭락을 했는데 요거는 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3월달 들어서 네. 어, N, 어, NFPT인가요? 네. NTFP인가요? 고고 네, 네. 이제 마감이 되죠 3월 11일 자그 다음에 오픈 AI 울트만 CEO 머스크랑 뭐 일이 있나 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제가 또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아, 올해이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요, 뉴욕, 예, 대부 통제 미비, 예. 자, 요런 상황이 있구요. 자, 사상 최고치. 자, 위험 신호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간다고 보기도 하고, 의, 어,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제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식시장만 올라가는, 이게 이제 유동성의 힘이죠. 네, 유동성. 자, 그러니까 니케이 계속 얘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M2 차트거든요. 연준 사이트에 보시면. 예, 네, 어마무지하죠.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근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만. 안 줄죠? 예. 이러니까 시장이 계속 펌핑질을 하는 겁니다. 예. 아주 극격한 하락이 있지 않은 한시의 유동, 시중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예, 완화하는, 음, 역할이 되는 거죠. 예,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1년치 보시면, 예, 유동성이 올랐다, 내렸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예, 시장은 계속 껄떡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을 보시고, 또 연준이 또 우려하는 게 이거죠. 네, 예,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 이게 1970년대 상황인데, 예, 보시면, 예, 72년에서 이렇게 폭등하는 지금 멈춰있죠. 지금 여기랑 너무 똑같아요. 70년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럼 만약에 튀게 되면요. 연지는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예,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적당히 좀 돈을 풀었어야 되는데, 예, 그놈의 엘리트주의가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 망하느냐? 그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예, 물가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아마 통계까지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세력들은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연일 지금 버블을 만들고 있어요 183.7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고요 예,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네 고점 저점 되돌림이 되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예, 주의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2월 말경에 183까지 갔다가 다시 183으로 왔죠. 3월 달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준의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황이면 야 무슨 상황이 생길까요? 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펌핑질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요거, 진리죠. 고점 대비 반 가는 거는, 네. 그래서, 최대 폭, 하락 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뭔가 지금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갈거없고요그 다음에 단기 지표를 보더라도, 공포 탐욕 지수, 지금 극도의 탐욕 구간에 있는데,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2월 중순부터 지금, 네. 네, 3월달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 예, 박스권 보실래요? 살벌 하죠. 이유는 주식시장, 예, 주식시장. 여게 이제 연준과 어, 미 재무부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지금 이런 어, 아주 꼼수를 피는 것 같은데 잘좀 보시고요. 예, 지금 모든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다. 제가 볼땐 엄청난 과열입니다. 근데 반드시 한 번쯤은 내려온다. 그시기를 이제 간음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골로 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대형주가 주춤하니까, 네, 코인 시장이 들썩들썩 하죠. 네,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일부 확대. 자, 그래서 지금,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왔죠. 거의 생봉, 어,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괴리 현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쫓아갈지, 그래서 일부 대형주가 이제 애플 같은 게 죽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메스 근처에 있고, 이런 상황 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는 완전히 빠그러지는 형태.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게 확실하고, 자, KBWB, 네. 지금 어때요? 4개월째 이러고 있고요. 은행 위기는 진행이 될 것이다. 왜요?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어, 작년 3월달에 이 엄청난 크러시 25%가 한달 내내 빠졌어요. k r e 마찬가지죠. 이때도 거의 30% 가까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n i c b v 를 보시면 25% 빠졌죠. <laughs> 예, 한 방에 그냥 그로 예, 갔죠. 그러면 다른 은행들은 어떤가? 이거 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애들. 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이언도, 예, 못 가고 있는 상황. 보시면, 이거, 예, MCB, 메트로폴리탄 은행, 예. 보면, 예,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일부 은행들이, 이게 중견 은행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 이런, <laughs>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봤을 때, 지금은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대형주와 은행, 중소형주는 극과 극을 가는 겁니다. 중소형주, 은행주 따로, 대형주 따로. 파상행렬, 이따 저녁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정확하게 누군가는 얘기해줘야 되는데, 맨 오르는 것만 얘기. 네. 안 좋죠. 잘 보시고요.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지금 1% 시간에까지 합치면 가까이 빠졌고요. 지는 해다. 확실히, 시청 2위인 애플이 지는 해구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고점 못 넘고 있죠. 잘 보시고. 자, 구글도 지는 해. 예.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예, 뜨는 해. 그죠? 엔비디아, 예. 지금, 어, 거의 고점이 갔죠, 이제. 예, 가, 같이 돼 있고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슈퍼 마이크로 어때요? 여기 고점을 못 넘고 있는 상황, 예, 반도체도 그 안에서 명암이 엇갈립니다. 예, 마찬가지 ARM. 자, 그러면 조만간 이쪽에 이슈가 하나 뭐가 터지게 되면 골로 갈수 있는 상황. 테슬라는 못 가고 있고요. 자, 메타 뜨는 주식. 자, 메타 아마존 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세 개로 이제 압축이 되네요. 메타,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면 아, 이제는 어, 서서히 뭔가 어, 지금 틀이 잡혀지고 있는 거다. 뭐가 폭락의 틀이. 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크게 번질 것이다. 네. 아직까지도 요 정거점을 못 넘는 상황이고, LQD 살짝 올라왔는데, 자, 이 회사체를 왜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쌍봉 이후에, 잘 보세요. 자, 여기 몇 개월 지나고 폭락을 하죠. 이때가 2008년입니다. 이때도 기사가 뭐라고, 뭐 같은 게 나오냐면, 아, 미국 경제 좋다. 아주 괜찮다. 안전하다. 뭐, 그런 개구라들이 난무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요거 잘 보셔요. 지금도 현재 보니까 쌍봉이 생기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로 이게 엄청난, <laughs> 엄청난 큰게 하나 터져버리면 위기급으로 치달을 것이다. 잘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쪽에 살짝 들어왔는데, 일봉을 보시면 살짝 들어왔죠. 네. 자, 월봉. 그래서 저는 채권에 주목하고 있고, 지금 채권 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그냥 홀딩입니다. 그냥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 언제 투징 나는데, 어, 큰게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닥 잡고, 예. 하일드, 정크본드.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네,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하일드도 지금 완전히 크러쉬나는 상황이 올 거고요. 자, 환율이 진짜 위험한데, 원달러 환율 1330원 계속 고소하고 있죠. 현재 이 위치를 잘 보시고요. 예. 네. 자, 물론 이때 1997년, 2008년, 다 경제 상황이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에 노출이 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코스피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위치가 보면, 코스피, 예, 얼마에요? 한 1800대. 네, 언제? 아, 1800대도 아니죠. 예, 보시면, 예, 1200대에요. 1 2 0대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에요? 예, 400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높고, 주가 주수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조금만 환율 튀어버리면 그냥 폭락을 합니다. 진짜 조심하시길. 1330원. 안 깔아앉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이 잘안 되니까. 예, 중국 문제로 인해서 잘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잘 지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달러, 예, 살짝 지금 내려왔지만 103 유지하고 있고. 자, 유럽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이때가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때인데요. 이때는 유로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유럽도 완전히 폭삭했죠. 예, 이런 상황을 감안하시고요. 오르느냐, 내리느냐, 둘 중에 하나 잘 보시고. 자, 오늘 썸네일에 제가 골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갑자기 2%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금이, 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주목하셔야 되는데, 왜 안전 자산인 금이 폭등을 했을까? 누군가는 샀죠. 네. 근데 주식 시장도 올랐죠.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지금 종가상으로도 예, 어때요? 거의 이제 돌파 직전에 있어요. 월봉을 보실래요? 네, 살벌하죠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이쪽, 예, 이, 어, 1970년대, 70년대 의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공황 대비, 예, 위기 상황이 오면 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실물 금을 어, 좀 모아두시고요. 은도 좀 모아두시면 좋죠. 예.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지금 고점들을 넘고 있으니까 슬슬 종이금도 관심을 가질 때다. 이제 3월달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잘 보셔야 된다. 금이 튀는 상황이, 예, 전개가 될수 있다. 진짜,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가. 유가. 육가도 거의 80달러 와있어요. 종가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크고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물가 튀고 금리 계속 오르고. 예, 이런 상황이 예, 생길 것이다. 아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어, 위기가 오고 있다. 아, 주시장 올라가는 것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채권에서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데 예, 갑자기 떨어졌어요. 1.6%. 예, 누군가 샀다는 얘인데 예, 아마 뭐 연준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요. 그 돌대가리들이 잘 보시고요. 자, 3개월물, 자, 정책금리, 자, 2년물 아, 폭락, 자, 그 다음에 5년물, 네, 많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20년물, 네, 그 다음에 30년물, 자, 금리차 보겠습니다. 10년과 정책금리, 아, 격리가 계속 높죠. 이거 보시고요. 자, 10년과 2년, 예. 자. 단기 물보다 장기 물이 덜 내려오니까 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또 그런 상황도 상정해 놔야 되겠네요. 예, 자 0. 네, 서서히 이제 그래서 급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30년과 5년. 네, 당 장기 물보다 또 이런 경우는 또 뭐냐. 예, 장기 물보다 단기 물이 더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올라가요. <laughs>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네요. 자, 월봉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면 자산 시장은 폭락을 하더라. 지금은 아직은 급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저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하일드 정크본도 살짝 내려왔고요. NDQ, SPX 자, 그 다음에 NDQ, DJI 자, 어때요? 자, 쌍봉, 쌍봉, NDQ, RUT 많이 안 올라가죠. 결국엔 이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한 2년 정도 걸쳐서.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 저도 몰라요. 조만간 나오겠죠. 요거. 네, 대비하시면 됩니다. IPO 살짝 올랐지만, 네, 그 하락에 대한 폭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되돌림만 일어났을 뿐이고요. 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DR 호튼, 네, 고점 부분에서 계속 횡보. 이때도 그랬어요. 주택법을 만들 때도. 여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로셀리천 자 200달러. 예, 네, 그다음에 살짝 올랐지만 요 박스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 VXN 변동성 지수. 자, 크게 뭐없죠 없어요. 변동성 지수는. 이게 이제 제로 데이트 때문에 그런데. 잘좀 보시고 VIX 마찬가지. 스퀘어 살짝 올랐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고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내려올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아무튼 3월, 4월 조심하시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QQQ 역사를 찍었고요. 자 나스닥도 살짝 역사를 또 찍었습니다. 네,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네 살짝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A 파, 자 B 파, 자킬러 C 남았고 과메수 조만간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조만간 그러면 또왜 내일 안 내려가냐 뭐 이렇게 또 와갖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 한몇달 기다려보세요. 확실하게 내려옵니다. 과매수일 때는 반드시 내려온다. 조금이라도.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유동성이 이때 그 연준이 금리이나 하고 공급한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이 된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집중이 돼서 올린 거예요. 그니까, 러 이쪽에 양쪽 하나와 이쪽에 유동성 공급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네, 폭락을 합니다. 이 각도로. 예, 지금 과메수고요.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냐. RSI가 주봉에서 30 근처까지 가는 하라. 그래서 얼마, 한 만성까지는 열어놓으시고, 어, 잘 보시고요. 그래서, 유동성 폭발이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반도체가 지금 이끌고 있죠. 네, 원만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4% 올랐고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시면, 네, 자, 결국에는 138.2%, 여기까지 갈 5277까지, 예, 161.8%까지 갈 기세입니다. 예, 갔다가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버블은 생긴 거고, 이 버블을 누군가는 예, 이제 고점에서 다 털고 내려오는. 네,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작년 8월, 9월 때 내려왔었어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바, 발생한다는 얘기는 네,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의 버블이 생긴 겁니다. 거의 대공황급으로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S&P 500도 살짝 넘었죠. 역사를 쓰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고점 저점 대들림 123. 123.6%요 근처. 자과매수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다. S&P 500이 이 정도면 앞으로 폭락은 각오를 해야 되겠다. 예. 왜요? 여기 과매수하고 여기 과매수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무시무시한 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다우, 다우는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긴 전통 굴뚝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어마무시한,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안 가죠. 네. 이게 바로 뭐다? 패권주의의 힘이다. 달러의 힘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자, 나시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통할지는 지켜보시면 돼요. SQGPO가 이제 네, 정확하게 폭락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런 지표들 잘 보시고 NDQ, r u t 요거 남았다. 그래서 버블 붕괴 현상이 올해 안으로 시작이 될것 같다. 물론 어, 올 중반이나 올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빠르면 올 초반, 초에 네,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네, 유가가 튀고 있다. 에, 긴장하자. 금이 오르고 있다. 에, 이게 아주 살벌한 얘기죠. 금이 오르고 있다. 예, 금. 그래서, 제 말씀대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시면요. 예,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예, 와갖고, 별 계절할 떠는 애들 많은데,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환율 조심하시고요. 우리나라 환율. 하여간 우리나라들은 우동사리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 이거를 어떻게,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쪽에, 자,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된 겁니다. 이거에. 위험 신호.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연준이 할수 있는 것과 그 옐망극, 그 미친년이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잘 보시고요. 지금 주식 시장,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존, 엔비디아, 네, 메타, 이세 종목으로 이제 압축이 된 겁니다. 네. 아마존, 네, 엔비디아, 메타. 세 종목 나머지는 이제 헬렐레 울렐레 하고 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운행주 따로 대형주 따로 파산 행렬 진행 계속 지금 그래서 어마무시한 지금 대폭락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간파하고 계셔야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때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대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네, 코인 시장도 지금 거의 동참한 상태고요 단기 지표 확실하게 이제 내려갈 타임만 보고 있는 거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지표는 꼭 믿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물가 동향도 중요하다. 네, 연준이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말도 없고 아무것도 액션도 안 나와. 그러면 시장은 연준을 패대기 칠 겁니다. 예. My way.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죽는 음, 신용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이게 뭐 죽은 겁니까, 이게? 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예, 와서 욕하는 건 좋은데 좀 점잖게 좀 욕을 하, 하, 아주 샹 샹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샹욕을. 네. 그래서 좀 보시고요. 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네. 댓글 창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댓글 창은 계속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지우겠습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여러분의 커피 후원, 열렬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힘든데 많이 좀 응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